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갑시다. 부탁할게요 오늘. 자, 탑은 일단 마녀가 제국 병사들에게 포위가 되었대요. 소문에 따르면 이 마녀는 황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네. 가보겠습니다. 자, 마녀가 있는 탑입니다. 제국군 병사들의 야영지가 탑 아래쪽에 있다. 아예 여기 못 올라가니까 야영 치고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육군단의 나이가 들었다네요. 나는 육군단의 하드윅. 너무 나이 들었나? 나는 육군단의 하드윅 대장이요. 무슨 일이요? 저기 뭐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서? 수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임무라고 보고는 해놨어. 물론 아무 답도 없었지. 그러니 그쪽은 여신아 먹으라고 해두고 우리는 여기 햇볕이나 쬐며 스타듀밸리 하고 있는 병사들이 물고기가 워낙 잘 잡히나 봐. 던지면서 놀고 있대. 방생 사이즈인가 보네. 탑에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 첫 번째 층계참에 있는 문은 가고일 석상에 이렇게 사과를 두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거다. 게다가 그 문은 딱 한 명만 지나갈 수 있다. 문 너머로 보낸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식량을 안 줬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후퇴나 하시지. 아이쿠! 아이고 머니나. 우린 여기서 김종국 씨를 찾고 있어. 당신도 남자니까 어쩌면 당신이 우리가 찾는 자일지도 모르겠고. 김종국 씨가 와갖고 여기 탑을 올라간다고 뭐 약속을 했나? 어쨌든 네,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역자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수도에서는 반역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반역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만 말하다. 아, 김종국 씨가 반역을 했나 보네. 첫 번째 문을 지키는 스톤 가구일의 손에 과일이나 빵을 놓으면 가구일이 문을 열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탑 주변을 일단 탐험을 해서 파밍을 좀 해봅시다. 아, 이건 뭐. I'm not a vain man. You must appreciate that the game, this game, has been my focus for more years than I can count. I have a certain pride regarding its twists and turns. 나가자. That should help. 미쳤다리. 나가고. 안녕하신가 여행자 양반. 이라는 새누남이 타락을 했네요. 한 남자가 김종국씨가 당신에게 걸어온다. 이봐 돈자루. 당신의 불을 불우한 이웃들과 좀 나눠도 괜찮겠지? 15골 두면 뭐 나쁘진 않지. 근데 다음에 사원에서의 축복이 뜬다면? 악명. 이건 뭐 명점 떨어지는 거. 떨보다. 책임져. 책임져의 목소. So much revenge. 차용시 모든 적에게 최대 무기 피해를 준다. 적이 죽으면 추가 사용 횟수를 또 얻는다. 미쳤네. 책임져의 복수. 트롤을 근데 화나게 만들었대. The pendulum is ever changing. 이거는 제가 하면 되는데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될라나 모르겠네. 어렵다 깨. 봉쇄했을 때 됐다. Breathe. You have done well. 물자 고맙습니다.
이 노루는 제가 아는데 그 자기의 돈을 명점하고 바꾸는 거예요. 망할 노루죠.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썩을 노루. The creativity of the merchant class never ceases to amaze. Even if you lack the gold, they'll find a way to make a deal. 천사의 날개. 그나마 복수. 자. 멋진 물건인데 그렇게 포기할 순 없지. 골라보십시오. 자, 셋, 둘, 하나. 올. 보자.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건가? 퀘스트템인가? 천사의 날개? 무기인가? 무기도 아닌데? 이게 기가? 아니 뭔가 다른 거, 카드랑 연계해야 되는 퀘스트 카드인가 봐. 이씨 캐템이 어때? 이러면 다음 탑으로 넘어가야지. 새로운 땅을 탐험한다. 금화 20개 모을 때까지는 함부로 가면 안 돼. 그지 됐네. 아우 너무 좋잖아. 일단은 수학. 아 불굴의 의지 이거 좋다. 그리고 금화. 아이고 좋다 좋다. 오우고 토마스 안녕하신가 친구야. 혹시 보급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 갑니다. 올가미는 시장이 경주에서 우승한 적도 있는. 이건 뭐 투머치 토커니까 무시하고 싶은데 그냥 이야기를 더 들을게요. 오빠 빵집의 카시우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도 일단 읽어보십시오. 저는 투머치 토커는 나가겠습니다. 내 사촌이 어쩌고 저쩌고. 그놈의 내 조카에게가 어쩌고 저쩌고. 자, 나 오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 아니? 하지만 내 메리고모가 밭에 물을 그놈이 다 뽑아먹었다고 하는데. 괴물의 굴은 저길세. 이놈아 훔쳐간 식량을 내놔라. 이 오우거야. 나는 인간들에게. 아 오우거지? 나는 인간들에게 훔쳐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음식은 내가 이 숲에서 내 손으로 얻은 것이지. 켈켈켈켈.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내가 적당히 이 얻은 걸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어 그럼 이 오우거가 나쁜 건 아니야. 착한 놈이야 착한 놈. 싸우기를 거절합시다. 뭐? 자네 이 거대한 괴물 편을 들 생각인가? 이성적인 인간. 아 오우거죠. 이성적인 인간이군. 너는 참으로 드문 짐승이다. 나와 게임 한판 하지 않겠나? Do you wanna play the game? 네 상대로 4개에 걸만한 마법장 친구가 있다네. 어려울 텐데. 둘 하나. 야 미쳤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오 궁파다. 좋지. 한 판 더. 이건 마지막에 해볼게요. 손재주는 컨디션 돌아왔네 이제. Back to the bones. I hope you have learned to be their master. 이게 낫다. 아. 나도 컨디션이 오늘 돌아왔는데 오늘 괜찮은데. Well done. You continue to impress.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오. 무기 많아. 한 판 더. 돌아왔어. 너 사기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평소에 나도 너 사기. 이 날도두가 네 멍청한 친구들에게 만약 한 놈이라도 아 좁혀 보인다면 저녁밥으로 먹어버릴 거다.
왜 성질을 부리고 난리여. 지가 템 준다면서 사기친 게 아닌데 시무룩해지네. 무감동한 농부. 한 모험가가 농장에서 커다란 바구니에 신선한 채소와 달콤한 파이를 가득 담아 나간다. 어? 농부에게 다가가 볼까요? 당신은 영웅이요? 칭송받는 아니면 시시한 사람이요? 이거 명점이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시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명점이 30점 저거 떨구는 거 아니야? 가면? 어휴 죄송. 자 이거는 도와드리죠. 14? 돌아왔는데 우리? 미쳤는데? 기도의 마차의 도적들이다. 순서가 망자의 마차에서 우리 골드 얻을 수 있잖아. 그 다음 기도를 받죠. 어이구 이러면 기도 먼저 받아야지. 이러면 기도 먼저. 주사위 없나? 아 이거 식량 있다. 요거 할까? 요건 뭐야? 운 좋은 실패. 실패 또는 대실패로 정확성 갬빗을 4번 실패하면. 에이씨 우리 4번 실패할 일이 있겠나. 4번 실패할 일이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식량이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회가 나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도적들은 가지 말고 저기 뭐야 망자의 마차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좀 들렸다 갈게. 뭐가 있나. 식량 고맙습니다. 에이씨 수호천사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저는 믿으니까요 민주주의를. 그래 잘했어. 민주주의로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딴송은? 아 싼똥은 딴송이래. 야민정음 했네. 여러분들이 싼 똥은 제가 한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네. 오우거가 한방 한방이 무서워가지고 그것만 긴장 안하면 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아 계속 받을까? 이건 식량 얻자. 0점. Now the power is yours to use. 에이 서순 근데 폭식에 가보면 명점 먼저 올려준 다음에 차고 하지. 죽음의 메아리 서순 건네 맞지. 자 이거 망자를 부릅니다. 16이 꽤 어려워요 이게. 이것도 굴리면 이게 6 나와야 되거든요. 차라리 5가 5도 힘들다. 아니야 이거 어차피 안 돼도 돼. 그 다음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떠야 콜비오름 부르고. 어 그래 13 정도 나오라니까. 지금 나오네. 그래서 1만 안 나오면 돼. 오케이.
와. 어, 파밍 좋은데 이번 판? 무결. 무결 나쁘지 않지. 음식도 일단 놔두고 일단 무결부터 사자. 무결이 인카운터를 이제 밝혀져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미쳤다리. 탑에 들어갈래요? 한 번 더 파밍할래. 자, 뭘 봤는지 나한테 말해주시오. 갑니다. 첫 번째 층계참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하드윅이 말대로 나무 문이 걷어 차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손 가고 일이 입을 쩍 벌리고 손을 내밀고 있대. 자, 쉽게. 뭐야? 줬잖아. 오잉? 헐. 아이구야,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게? 아이씨, 끝에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아, 이해 좀 해줘. 안 보여 자연스. 자, 은빛이 나의 몸을 관통한다. 무릎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어? 내 악명이? 알고 보니 진짜였던 거임. 어쨌든 아이씨, 근데 금이 왜 소비가 되냐? Who is it who dwells atop this tower? And why do they strive so to keep you? 미샤 등장. 가까이 다가서 보니 이 검은 구덩이 같아요. 주둥이 부분에 뭔가 적혀있는데, 내가 웃으니깐 그녀가 나한테 저주를 걸었어. 메리암을 보려고 울면서 영원히 걸어다녔어. 메리암이 애인에게 키스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 내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보여줘. 화가 났다며. 아, 그러면 웃는 거네. 웃으니깐 저주 건 거네. 맞네. 이게 말장난이네, 말장난 이거네. 어? 석상의 눈에서 황금 액체가 흐르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이거 얻는 게 좋을 거. 왜냐면 폭값 때문에 야영지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라. 자, 또 다른 스톤 가구기를 옆에 있다. 약속을 기억하며 탑을 내려갔다. 에이, 뭐야. 어, 이렇게 하는 게요? 야, 이거 좀 걸리는구나, 이거. 그리고 이 바보같이 주인공이 그 하드윅 대장에게 다 알려줘. 야, 바본가 봐. 이러면 내가 제국군이지, 뭐야. 물자를 좀 얻을까요? 여기는 아이템이 제국군의 투구밖에 없는데 투구를 입을까? 그래, 투구랑 그 식량만 좀 얻고 오자. 저 식량, 10식량짜리 저기 있다. 10식량, 3식량이네? 10식량 어딨지? 아, 1식량이구나. 잘못 봤네 내가. 요거만 하고 후딱 나올게. 개투. 개투 좋아. 자, 그리고 악명이랑 옥냥이 장인 있는데, 에이, 말 필요면 버리고. 악명 일단 뭐 해보자. 아, 와,
poorly done. You must harness your will and find the quiet stillness inside you.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템 파밍 진짜 잘 됐는데. 무결해. 농부들은 그렇게 별로 안 세니까 안전하게 합시다. 빨리 가야겠네. 빨리 야영지 가갖고 식량을 좀 먹어야겠어. 아 이게 쫄리네 확실히. 야 이씨 일반인 죽이고 명성 얻은 거 봐. 야 악명, 악명 가지 말자. 5턴 뒤에 식량인데 저기 5턴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40까지는 올려놓고 싶어. 공량 이상이. Perhaps this time you'll cut a better deal. 일단 대등한 물건이 있나 본데. 천사의 날개는 얻었으니까 셋, 둘, 하나. 미쳤네. 미쳤어. 근데 무결이 있기 때문에 수칼은 이제, 아 수칼 킬까 차라리? 무결을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식량 때문에. 이것도 받아. 이거 식량 사면 되니까. 식량 때문에. 하, 큰일 날 뻔했다. 은색? 아, 진짜, 씨. 일산호. 이렇게 하면 신기. 근데 이렇게 갔는데 위에 이상한 거 있으면 어떡해? 어 떨보네. 그러면 이거 일단은 저기 뭐야 이거 좀 받고 그 다음 50까지는 좀 치워. 금은 많아요. 금은 많아서 괜찮아. 자. 아, 그 수학용 칼이 뭐냐면 저기 모르는 분들 위해서
반일 대상으로 처치하면 1식량, 그리고 전투 후에 3필살기 완성하면 1식량. 방금 그래서 딱 단일 피해로 딱 처치했을 때 그 다음 1식량 얻은 거. 필살기. 자, 떨고. 어? 책임져. 새로운 땅을 탐험한다. 와, 야, 씨. 25골든 너무 심하다. 서순. 이 또 망자의 마차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열받게. 아이 서순 씨. 아 탈락. 행운 좀 얻읍시다. 주사위 계속. 정확성 겜빗에서 대실패는 실패로 간주한다. 좋다. 그리고 재물. 이번엔 수학을 얻어야겠네. 없대. 재물은 없대. 건강은? 아 활력. 야 대박이네. 탈라 좋아. 좋다. 야 이거 아주 불안해갖고 이게 패링이 안 되는 무기라. 두 번 막아야겠다. 어 바로 때리면. 아이씨 바로 때리는 건. 와. 무기가 안 박히나. 10년. 아. 와. 축복 그 있길 잘했네. 어우, 이거 얻어야지. 좋았다리. 좋았다리. 무감동한 농부. 이것도 가지 말죠. 야, 이게 그래서 명성을 한번 그 은빛 노루 그런 거가 명성이 높을수록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아, 토마스. 안녕하세요. 이거 그대로 갈게요. 호이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또 인생을 망친 분이 한 분. 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내놔라. 거절하고. 이거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손재주. 운빨 하기 전에. 야, 버린 거잖아 이거. A weapon that clearly establishes your preferences for brutality. 주사. 계속.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카드로 복수해 주십시오. 자. 와. 뭐야, 이 쓰레기들. 뭐야, 이 쓰레기들은. 이제 장비템을 다 얻어가지고, 좀 뭐 별론가 봐. 무감동화 농부감의 명점을 떨궈주나? 일단 명점을 좀 떨궈볼까요? 해볼까? 다가간다. 아, 맞다. 이거 그거다. 그, 명점 30점 이상이면은. 와. 와. 진짜 전투가 좀 불안해가지고 지금. 주고. How easily will you pass the traps put there to stop you? 니들은 이런 거 뭐야? 뭐야 이 탑? 금화 얻지 말고 그냥 일직선으로 가자. 우리 워낙 축복이 지금 많아가지고 금화 안 얻어도 될 것 같아. 클랩버... 아, 큰일났네. 헐. 저기 그냥 뛰어갈까? 이게 잘 안 뛰는 이유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 뛰어주는데 컨트롤 누른 후에 길게 눌러야 좀 2, 3, 1, 2초 딜레이 후에 이게 뛰어주더라고. 아이, 식량이야 뭐 많이 있는데 괜찮겠지. 자, 가고 또 그거 나올라나? 나선형 계단의 어둠 속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문제 나온다. 벤시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형체가 나를 향해 날려온다. 때린다, 피한다. 얘 피해야지. 때리면 이거 싸울 거라 아마. 순간적으로 제국의 문장이 보이고 병사가 당신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제정신이 아닌 듯한 눈을 한다. 고개를 거칠게 흔들어.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듯 갈라진 목소리가. 메리암. 어디를 보고 계신 거죠? 저는 메리암이 아닙니다만. 근데 메리암이라고 한다? 4층? 4층. 오, 메리암. 난 네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어. 아, 안도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 나 울고 있는 병사를 탑 밖으로 데려나가며 계단 위쪽을 확인합니다. 메리암. 하드윅 대장은 야영지로 들어온 병사를 보고 놀랐지만 동료들을 모두 메리암이라고 부르며 계속 우는 걸 보고 동정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저 병사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구해줬군요. 좀 필요 없는데 다 팔아버려야지 나중에. 자, 탑 주변을 일단 탑을 들어서도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땅 가기 전에 탑 주변을 일단 좀 들어서고, 여기가 아까 축복이었으니까 혹시 서순에 따라 교환해볼까? 야, 가질래? 아, 이제 없어. 떨고. 아, 상반. Trade. Everything is give and take. With the current empire, more take than give. 아, 했어야 되는데. 아, 젠장. Even when things appear impossible, they can be mastered. Keep practicing. 탈라샤 없나? 축복? 이거 워낙 많으니까. 근데 사자 일단 팔고 기다려. 산적의 칼이 필요 없고 장망도 필요 없고. 그리고 수학용 칼. 수학용 칼은 혹시 모르니까 좀 갖고 있어. 바로 들어가는 거 어때요, 탑에? 요거 들고? 이거 어차피 돌 필요 없잖아. 옥탑방은 담배 냄새 안 나는데.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담배 피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탑에 들어가겠습니다. 20개 artifact is empty now and will be of little use to you here. 자, 천천히. 오와, 이거 씨 뭐야 이거. 와, 나 이런 거 헷갈리더라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하던데 나 헷갈리더라고 이게. 어, 이건 뭐야 이거.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동시에 올라오는데 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응이응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트라자 재밌지. 뭐야 내 명성. 내 명성 어디 간 거야? The end is in sight. 식량이랑 바뀌었어도 이게 이득인가 오히려? 어, 이상한 나무를 무시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어 오르겠죠? 비비 꼬인 가지 사이로 비비? 뱀브로드? 어린 시절 돌아간 느낌이다. 이파리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탑은 이렇게 따뜻한 빛에 둘러싸였다. 먹을래요? 말래요? 내 악명이 올라간다. 아니 새 걸로 바뀌었잖아. 그 폭식이 갑옷은 낡은 겁니다. 새 걸로 바꾸시죠. 내려갑시다 이제. 공경에 처한 처녀 무감동한 농부. 무감동한 농부 갈까요 우리? 근데 명점이 없어져갖고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탑 한 번 더 들어가자. 지금 3층까지 접근했는데 어차피 풀파밍 상태고. 자, 마지막 층이. 탑으로 돌아와 이제 마녀를. 와. The usurper has organized an inquisition to put an end to us.
내가 어렵나 봐. Succeeded yet. 시간 때문에 스테이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이거? 뭐야 또 있지 그치? 시간이 이게 그리고 초기화가 안 될걸? 계속 이거 봐 초기화 안 되네 형. 한 3개 정도 눌러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잘해 보여. 그럴 리가 없지. 500rpm으로 달리겠어. 체력 채워오길 잘했다. 아, 가쁜 싸. 저기 체력 있으니까. 500rpm. 자, 문을 지났는데 다음 함정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고 탑 바깥쪽을 따라 이렇게 계단이, 옛날에 우리 그 멍멍이 게임 알죠? 탑 바깥쪽에 계단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하드웍 대장이 갑자기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대. 헐, 이거 봐 이 나쁜 새끼, 이 마법사가 널 오염시켰어. 이거 봐 내가 이상한 짓 한 거라니까. 그냥 싸워보지 이거. 기존에 뿌하는 애 투구만 씌운 거 아니야? 아우, 쟤부터. 얘부터 어떻게. 당신은 그를 죽일 자로군.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그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황제는 누구십니까? 황제? 요새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나 보지. 생명과 죽음을 건 게임.
그가 그 게임을 광장하고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의심스럽지 않아, 이분? 북부는 불타고 있어. 농부들은 집을 떠나 굶어 죽을 때까지 떠돌아야 했어. 남쪽으로 가는 노예선을 보지 못했나? 아, 마녀죠 이거. 에이, 자기 아이들로 가득 찬 그배 말이다. 그가 필요하다면 온 세계를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릴 거다. 에이, 그리고 그는 날 죽이려 한다. 리퍼, 하드복이란 이 남자. 리퍼? 리퍼 없앴는데 내가? 곧 여제 사장이 그녀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채 거대한 짐승을 타고 산으로 내려올 것이다. 마법사들은 반역을 꾸미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을 믿어서는 안 돼. 게임의 힘을 탐내는 자들을 믿어서는 안 돼. 스팀 겨울 세일을 믿어서는 안 된대. 자신의 지갑을. 칼라스 전에 또 다른 자가 있었고 그자 전에 또 다른 자가,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자가, 그리고 최초에는 옥냥이가 있었다. 옥냥이가 먼저 있었구연. 제가 맹세해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숴버려라. 왕좌를 불태우고 게임을 반으로 갈라버려. 누구도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없게 해라. 이거 보스가 옥냥인가? 일단 올라왔어요. 요정의 원, 신비로운 원, 신비로운 섬, 활력의 황금. 와, 악마 아래 얻었네. 무감동한 농부도 이거 명점 30에 좋지. 정신없는 도적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거.